간단한 운동 두 가지를 진행해 볼 거예요. 하체 보종에는 운동을 통해서 혈관 판막이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오른발을 왼발 쪽으로 올려주시고 체중을 조금 기대줄 거예요. 네, 이렇게 팔꿈치 조금 굽히셔도 되시고 체중을 완전히 기댄 다음에 왼발을 카프레이즈 하듯이 왼발 뒤꿈치를 들어 올릴 겁니다. 하나,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내려놓으시고 할겠습니다. 하나, 좋아요. 내려놨다가 둘, 최대한 높게 들어 올려볼게요. 더 올려볼까요? 좋아요. 내려놓았다가 셋, 좋아요. 내려놓으시고 넷, 내려놓고 다섯, 좋아요. 내려놓고 여섯. 하중을 조금 더 실을수록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 쉽다고 하시는 분들은 체중을 완전히 실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내려놓고 여덟, 내려놓으시고 아홉, 내려놓고 마지막 열, 10초 유지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려놓으시고 잠시만 쉴게요. 이때 주의할 점은 발바닥이 너무 바깥으로 휘거나 안쪽으로 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울이 있으시면 거울로 보시고 하시면 좋고 아니면 직접 밑에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체중 실어주신 다음에 완전히 실어주셨나요? 네. 네, 발꿈치 들어 올릴게요. 하나, 내려놓고 둘, 좋아요. 내려놓고 셋, 좋아요. 넷, 내려놓고 다섯, 조금 더 올려볼까요? 좋아요. 여섯, 좋아요. 내려놓고 일곱, 내렸다가 여덟, 내리고 아홉, 내리고 마지막 열, 10초 유지하겠습니다. 하나, 더 올려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천천히 내려주시고 이번에는 마지막 운동인 와이드 스쿼트와 카프레이즈를 섞은 운동을 진행할 건데요. 이와 같은 운동은 다리의 전체적인 운동을 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서주시고요. 어깨 넓이보다 2배 이상으로 벌려주신 다음에 엉덩이에 힘을 꽉 주시고요. 복압도 꽉 잡아주시고 가슴 앞에 손 올려놓을 거예요. 이 상태로 의자에 잠시 앉았다가 1cm만 위로 들어 올릴 거예요. 이 상태에서 지금 선생님처럼 발 뒤꿈치 한번 올렸다가 내리고 다시 올렸다가 내리고 요거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복압을 잘 잡으셔야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 시작! 하나, 내리고 둘, 내리고 셋, 엉덩이의 힘 그리고 앞벅지의 힘, 내리고 넷, 좋아요. 내리고 다섯, 내리고 여섯, 내리고 일곱, 내리고 여덟, 내렸다가 아홉, 내렸다가 마지막 열, 10초 유지할게요. 10, 9, 가슴 조금 펴시고 8, 7, 6, 5, 4, 3, 조금 더 들어 올릴게요. 2, 1, 그만. 일어나셔서 다리 한번 털어볼게요.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너무 모아지게 되면은 무릎이 조금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릎과 발끝 방향은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엉덩이 터치하셨다가 1cm 위로 들어 올려주시고 가슴 앞에 손, 좋아요. 배 살짝 누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내렸다가 둘, 조금 더 높이 들어 올릴까요? 좋아요. 내렸다가 셋, 좋아요. 넷, 내리고 다섯, 내리고 여섯, 허벅지 앞에 내리고 일곱, 내리고 여덟, 조금만 더 앉아볼까요? 내리고 아홉, 좋아요. 내렸다가 마지막 열, 10, 9, 8, 7, 조금 더 올릴게요. 6,
5, 좋아요. 4, 3, 2, 1. 천천히 올라올게요. 하체 부종을 위한 운동을 한번 해봤는데요. 집에서는 누워서 팔다리 위로 올려서 다리 터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니까 그것도 한번 추천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